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제주는 다양한 현안과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2024년 제주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분암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주에 많은 현안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출연진들로부터 2024년에 대한 총론적인 좀 이야기 듣고 현안별로 토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양덕순 원장께서 보시기에 2024년 제주 미리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변화의 터닝포인트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민선 8기 도정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선 8기 오영헌 도정이 기존 도정과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의 산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잠재적으로 한 1.6%였지만 올해는 한 2.4% 정도의 경제성장이 새로운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영헌 지자의 핵심 공약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과연 가능한가. 15분 도시, 상장기업 유치, 뭐 수소경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해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제주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제2공항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갈등의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고 제주 공동체가 갈등 관리를 잘해서 제주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하나 오영헌 지사 물론 21일로 결심 선거가 연기됐습니다만 이와 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024년은 제주가 어떤 변화의 터닝포인트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양 원장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 좀 좁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좀 지역 현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격동의 해가 될 것 같다. 좀 가장 그 큰 문제가 행정체제 개편 올해에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주민투표까지 가게 되면 찬반 의견이 이렇게 분출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좀 도민사회 이렇게 논의가 좀 뜨겁게 좀 달아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갈등 이슈가 있는데 제주 제2공항 문제 바로 국토부에서 아마 상반기 중 아마 그 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를 둘러싼 그 갈등 문제도 굉장히 뜨겁게 좀 달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좀 세 번째는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그 이슈도 있는데 2025년 그 APEC 그 정상회의 그 유치 문제. 아마 4월쯤 되면, 좀 그 개최지가 어느 정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도 좀 제주 사회에 원래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현안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 좀 지역 경제를 좀 살려야 될 그런 과제도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좀 도정과 그 도의 책임이 좀 막중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우선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또 봉합해 나가느냐. 역시 뭐 아까 양 원장님께서 말했던 변화의 터닝포인트다. 그리고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격동의 해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양 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총선이죠. 이제 80여일쯤 남았는데 과연 4월 12일 총선에서 제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어느 당이 갖고 가느냐.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였지만 과연 이번에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의 포인트고 특히 그 후보자들이 지금까지는 예비 후보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 후보들이 경선에 들어갔을 때 후보자들 사이에 이제 대립이 일어나고 또 그게 또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면 그 갈등을 또 어떻게 통합해낼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저는 후보자 그
총선 후보자들이에게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지난 추석 명절 때 저희들이 KCTV와 저희 유재주일보 그다음 헤드라인 제주 한라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들이 민생을 꼽았거든요. 예. 그 민생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갈등 이슈에서는 역시 제2공항이죠. 이제 올해는 제2공항이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굳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제2공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주도와 도의회의 그 협력관계가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제주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이냐. 그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만 들어도 현안이 참 원래 참 많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몇 가지 좀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성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행스럽게 엊그제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뭐 제주도로서는 좀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주민투표가 한 6월, 뭐 7월쯤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을 보니 뭐 법적으로 각종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뭐 설명회, 뭐 토론회 여러 가지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넉넉한 일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빡빡한 일정일 수도 있는데 주민투표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보시는지 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원장님께서 네.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저희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기쁜 일입니다.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거부였었는데 완강 거부였었는데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유연적 태도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남아있는 목은 제주도의 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도의와의 협의적 관계를 통해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기관대리평, 시장군수, 직선제 플러스 3개의 자치구역으로 구성된다는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와 새로 신설된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주민투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 자치구역의 수, 사무배분 세 가지가 얽혀 있는데 각자 따로 주민투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주 행정체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통으로 찬반을 부를지 아니면 가부를 물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또 행안부 설득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를 설득을 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 실무단을 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6, 7월 정도는 사실 어렵다. 최소한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제 크게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도민들이 염원했던 기초자치 신설은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그 현행권 특별법 10조 1항에 제주도에는 그 시군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10조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군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담겨져 있었는데 법사위 그 통과에서는 10조 1항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관련하여 행정처제 개편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좀 뭐 그
이렇게 좀 문구의 그 내용만 이렇게 볼 때 일단 뭐 행안위 안과 법사위 안은 주어가 다르다. 행안위 안에서는 도지사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사위 안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일단 뭐 기초자치단체라는 그 문구가 시군 설치라는 문구가 행정체제 개편 좀 약간 광의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네. 뭐 그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초 발의안에서 그 우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습니다만 그 발의안에 그 포함됐던 기관 구성에 관한 그 조례 기관 구성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 이 규정이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더라도 충분한 기관 구성의 논의까지 이렇게 폭넓게 가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점이 좀 약간 제약이 됐다. 좀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을 생각합니다. 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물론 양덕순 원장께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해서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해야 될 과제가 더 크다. 일단 사회적 합의가 좀 중요하다. 물론 뭐 지난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아직도 도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오영훈 지사도 아마 그래서 지난 그 신년 기자 간담회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뭔가 좀 그 도민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그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 도민 의견 수렴, 여론 수렴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제주도가 추진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 네. 조례 그 법률 안 법률이 네. 가지 못하고 아까 뭐 윤 대표가 얘기했듯이 주어가 바뀌어 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으더라도 지금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못하게 돼 있죠. 주민투표가 지금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도민 경청회나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행정체제 개편에서 반대하는 도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에도 2005년에 주민투표를 했을 때 투표율이 36.7%밖에 안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 이 정도까지 또 나오죠. 25%를 넘어야 되는데 과연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거는 결국엔 그거와 그다음에 수십억에 달하는 투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게 결국엔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부분. 특히 또 하나는 행안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바로 기초단체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행안부가 우리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의 설득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 체제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기관통합형이냐 기관대립형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제주도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허술하게 만들어서 안을 줬다가 또 나중에 또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더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양 원장께서 말씀하신 추진실무다. 구성해서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과거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제주형. 제주형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 이제 주민투표를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딱히 제주형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거 양덕순 원장께서는 기관 통합형이라는 네. 좀 새로운 형태의 기관 네. 구성안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주형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기관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하고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네. 대통령 중심제 1인 체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의 집단운영체제를 갖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재배 부분, 우리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사무를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근거하지 않고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배분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맞게 재설정하자라고 하는 것. 자치구역 설정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모형을 갖자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기관 구성, 집단 운영 체제, 그러니까 의회만 선출하고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 통합형을 주장한 것은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운영해 봤잖아요. 운영해 봤는데, 제주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인이 지역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운영하고 공동 책임을 지면 더 지역 발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자원을 놓고 그 치열한 갈등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또 이게 나가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앙정부도 사실은 정치개혁을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의원내각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제주가 이러한 기관통합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어떤 출발지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기관통합형에 대한 접근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아젠다가 설정된 후에 도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왜 내가 시장군수를 안 뽑고 의회를 통해서 시장군수를 하느냐 그 열망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도민의 역량을 모아서 행안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요거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학자로서의 미련은 남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기관 통합형 관련해서는 처음에 딱 그 이 그 뭡니까 기관 통합형이라는 이 모형이 딱 이렇게 제시됐을 때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 내용이 제시됐을까? 물론 많은 좀 생각이 아까 그 양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세 가지 측면의 그 제주형의 그 의미를 좀 담아내고자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제시됐던 건 같습니다. 근데 그 기관 통합형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초의원만 뽑고 그 기초의원 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을 선출한다. 즉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쪽 자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좀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 완전한 기초자치권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면서 왜 시민을 직접 뽑을 수가 없는가. 여기에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고 또 두 번째는 일종의 이게 하나의 간선제인데 우리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는 좀 간선제의 폐단에 대한 좀 그 기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도 과거에는 간선제로 했다가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해서 결국은 직선제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됐는데 간선제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도 좀 기관 그 통합형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저는 뭐 이 문제에 제주형의 문제를 이렇게 좀 그 이렇게 좀 제기할 때 좀 짝퉁 그 특별자치도를 좀 따라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이 논의를 좀 바로 가져나가야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 논의하는 타이밍을 지금 놓쳐버렸다. 네. 저는 지난 1년의 그 과정 속에서 좀 이 논의까지 같이 좀 섞어서 이렇게 네.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적 그 여유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 시간적 여유도 맞죠. 없고요. 네. 지금 아까 양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잘 도입해서 행안부를 설득하는 여기에도 좀 시간이 모자란 판인데 기관 구성의 문제다 또 다른 문제다 이걸 저 논의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논의하려면 처음부터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용역을 한다면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그 도입에 대한 그 타당성 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통합, 기관 구성은 어떻게 가져나갈 것이냐, 사무 배분은 어떻게 가져나갈 것이냐, 좀 이런 점들이 논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으로 갑자기 그 방향을 좀 터남으로써 지금의 그 아쉬운 그 상황이 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보면 기관 구성이나 사무 재배분에 대한 어떤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용역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분암철 국장께서는 그 관련해서 원장님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용역진이 그 용역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주연구원이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어떤 토론회 제안이나 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저는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따가 한번 답변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네. 기관 구성의 문제가 아까 그 과정에서 녹아 들어갔어야 되고 논의가 됐어야 되고 세무 법문에 됐어야 되는데 용역진은 그냥 자기네 하는 것만 하고 쑥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 지난해 팡에서 얘기했듯이 아 차라리 제주연구원이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서 연구원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제주도청도 그렇고 이부 그 용역과에 대한 토론의 경청회를 잘못 이어갔다. 너무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그 부분에만 매몰되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리고 또 해야 될 내용은 또 남겨두는 숙제는 남겨두는 지금 아쉬운 상황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장님 비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이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상황적 설명을 좀 한다면 제가 인사청문회 때 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정책적 아젠다 설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고 인사청문회 때 도의원들이 답정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매를 맡더라도 답정녀라고 하는 비판이 있더라도 연구원이 역사적 책임의식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 큽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니 그 남은 시간에라도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연구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현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입니다. 뭐 제주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하면 뭐 횟수로 뭐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역할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가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고시가 될 때 그 기본계획 안에 제주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내용들이 담아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 현재 공항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이 아닐까. 그래야만 지금 제2공항에 따른 갈등에 대한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되면서 새로운 갈등 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이기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에 대한 운영권을 제주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항에 대한 관리권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들을 여러 가지 그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쪽으로 재원 투자를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명분 있는 출구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생각의 차이일 뿐 제주 발전에 대한 고민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시가 된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공항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가장 친환경적인 제주공항을 통해서 제주의 상징적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으면 좋은 게 저 개인적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지금 그 현 상황에서 네. 제2공항 그 찬성 측과 반대 측 그 도민사회를 하나로 네.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는 타협안을 그 이렇게 도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공항 운영권 문제라든지 이거라든지 뭐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뭐 반대단체에서 이렇게 물러나거나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갑자기 네. 뭐 찬성으로 이렇게 돌아서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련의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좀 갈등 문제 해결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특히 그 제주도에서는 약간의 그 기회는 있었는데 민선 8기 도정에서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뭔가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좀 이렇게 공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출범한 지 1년 8개월 되어 갑니다만은 아직까지 전혀 그 진척이 없었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크고요. 특히 그 지난해 국토부의 그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할 당시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잠시 국토부의 제주도에서는 좀 도민의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중지 의견 제출을 좀 중지하고서라도 뭔가 가부 결론을 내기 위한 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 제주도의 의견을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좀 제출했다. 좀 그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 뭐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후에 제주도에 시간이 있을 네. 거라고 하지만 저는 뭐 지금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기본계획 고시 자체를 지금 저기 반대하고 입장 아닙니까? 오지선은 일단 기본계획 고시에는 큰 관심 없고 차후에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네. 이렇게 좀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바로 당장에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싼 갈등을 이렇게 도정이 이렇게 좀 약간 갈등을 약간 억누르거나 좀 약간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좀 뭡니까 카드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뭐 제2공항이 지금 뭐 중앙정부 일정상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인사청문회 있고 뭐 하면서 하다 보면 3월 빨라야 3월 네. 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도 이제 예산이 그냥 113억이 그냥 반영이 됐고 이거를 해서 삽을 기본계획 고시를 예정대로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양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이익의 극대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예. 그냥 이익이란 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을 지켜내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해소되고 그러면서 찬반에 특히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을 설득을 시키고 뭐 완전한 설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설득을 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이제 제일 가장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국책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또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오지사가 얘기했던 제주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강조한 제주도의 시간, 뭐 제주도의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주도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또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양 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뭐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고시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항을 추진하면서 쟁점화됐던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류 충돌, 법정 보존, 조류 등 서식적이 보존, 숨고리 네. 보존, 동굴, 뭐 환경 수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쟁점화됐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 관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2공항 반대라고 하는 것 또는 제도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려는 노력들이 돼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고시화가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또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반대 측에 있는 분들에게 그나마 그 출구를 알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내용들을 제시할 것인가. 아마 제주도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제주도의 고민의 시간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장 뭐 어려운 시간이죠. 네. 왜 꼭 그 환경의 평가 절차만 중요하다고 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예. 양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뒤집을 수 있는 뭐 그 기회는 아닙니다. 저기 예. 환경의 평가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본계획 고시했던 걸 뭐 무효로 하거나 뭐 백지화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계획 고시가 곧 국가 정책의 확정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찬반 측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제주도에 과연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하냐 뭐 현 공항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그 또 우리가 수용성 환경 수용성 문제 이렇게 관광객 과연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뭐 두 개의 공항 늘려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명이다면 4천만 명, 5천만 명 계속 이렇게 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 이거 수용해야 되느냐 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사실은 저기 뭡니까 이렇게 좀 논의될 사안이지 예. 나중에 차후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야말로 환경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자꾸 그 뭐 반대단체나 도민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때 철저히 검증하고 제주도민이 선택하면 된다. 과연 제주도민이 선택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뭐 찬반 의견, 반대 의견이 높으면 반대하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이렇게 좀 할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약속했다면 정말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도정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설령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진정이라면 저는 도정이 지금 바로 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때 가능하니까 기본계획 고시까지 여기에서 좀 뭡니까 대응하지 말고 나중에 차후에 하자라고 오히려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그 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도의 시간은 결국엔 도의회 동의 여부 아니냐. 예. 그 포인트를 놓고 도지사, 오지사는 그 부분을 놓고 시간 얘기를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늦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시간은 벌써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시간은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영 원장님이 쓰신 단어인데 출구 전략 어떻게 뭐 찬성 단체든 반대 단체든 예.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제주도가 지금 과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노라는 답밖에 없거든요.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입니다. 뭐 UAM, 뭐 우주산업, 뭐 그린수소, 트램 등 뭐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고 네. 있습니다. 분명 과거 도정과는 다른 획기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좀 확신이 안 서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 올해 네.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네. 제주의 경제 성장의 중심이 1차하고 관광 중심, 네. 그다음 부동산 개발 위주의 중심이었는데
이러한 산업구조로 과연 제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 네. 이룰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기존의 지역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 발전은 도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우주산업, 단순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 그 다음에 그린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네. 경제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아마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않은 그러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UAMM도 올해 아마 실증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중문 앞바다에 민간 우주 항공체를 쏘아 올렸지 예.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이 좀 옛날 국제대학교에 우주 센터를 건설하고 탐나대학교. 탐나대학교에. 예. 그 다음 뭐, 또 하나 컨택이 저기, 어딥니까? 한림 상대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지상구를 설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올해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제 성장의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 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낼 것이 아닌가. 한번 믿고 지켜보는 것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 좀 제주도의 좀 산업 구조에 좀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네.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미래 산업이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 이 미래 산업이라는 그 신사업들이 속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네.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좀 그래도 좀 새로운 우리가 먹거리, 좀 도민들의 먹거리,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고 좀 약간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좀 이룰 수 있는 뭔가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큽니다. 좀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각 사업들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좀 약하다. 지금 뭐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도정에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은 굉장히 좀 체감도가 약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각 산업들, 뭐 우주산업이라든지 그린수소라든지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또 트램 뭐 이런 것들에 있어 갖고 도민들이 좀 차분하게 이렇게 숙고하고 토론하게끔 이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일방향적인 발표의 예. 연속이었다. 계속 시시각각 뭐 해외 출장 한번 다녀오시면 또 새로운 것도 하나 발표하고 네. 발표하고 하니까 도민들은 이슈 따라잡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지금 그런 네. 과정이 없다. 좀 논의하는 과정이 없다. 네. 좀 하다못해 우주산업이라면 우주산업이 앞으로 제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내용은 또 뭐다라는 걸 도민들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발표까지는 잘 됩니다. 네. 발표까지는 잘 되는데 그 다음 도민 사회의 그 의견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모자랐다.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좀 다가옵니다. 예. 오지시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나서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게 진짜 작은 사례인데, 지난 9일에 미국에서 CES 이제 세계 최대 가전 이제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주도 기업이 다섯 곳이 진출을 했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주의 기술도 보여주고 신기술을 접하고 온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 아니냐. 미래 신산업이라고 그 이제 저 우주, 수소 이런 좀 선문답 같은 단어를 네. 던질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데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도 도정이 지난해 추진했던 UAM, 그린수소, 우주산업, 솔직히 말해서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틀을 잡아가고 있고 그래도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느냐. 예. 도민들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또 설득력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더욱
호응을 얻고 또 지지를 얻지 않았을 거냐 라는 부분과 함께 제주도가 이제는 아까 저 양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 관광 부동산 이런 사업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미래 신상을 가겠다면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지원 체계 없이 그냥 지금의 도청 구조로는 도저히 이 산업들을 따라갈 수 없고 이 산업의 발전 속도를 과연 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이런 기업들 또는 이런 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게 올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 덧붙이면 쇼맨십이 없습니다. 그냥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 도민들 전부는 갈 수 없지만 좀 이제 와서 보게 와라. 하고 아, UAM 뜨 UAM 실증 비행하면 아, 보여주고 이런 쇼맨십이 아니 우리나라 로켓 쏠 때도 그게 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인데 그냥 본인들만 가서 보고 본인들만 네. 고개 끄덕하고 오면 그게 과연 무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나. 저도 이런 미래 신산업이 너무 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도민의 파급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 공감대가 큰 과제가 맞아요,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뭐 천천히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 오갔는데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분암철 국장 먼저 예, 마무리 발언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오늘 이제 제주 올해 제주에 대해서 많은 현안들을 얘기했고 또 뭐 많은 대안들을 지적해 주는데 저는 물망초심을 꺼내겠습니다. 새해 연초에 일을 처음 할 때의 마음가짐을 끝내 잃지 말라라는 노자의 언어인데 꼭 올해만이 아니라 민선 8기 시작했을 때의 초심 그리고 올해의 조심. 그리고 또 올해 4월 10일에 이제 선출될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영훈 지사께서 원래 신년사에서 가슴 뛰는 혁신의 해로 만들어 가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양덕순 원장께서도 신년사를 이렇게 좀 봤더니 좋은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있었더라고요. 제주의 변화의 그 중심에는 제주연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사명을 갖고 네. 그다음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금석위계, 예. 좀 쇠나 돌도 뚫겠다는 이런 각오로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겠다 이런 예.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굉장히 좀 아주 좀 2024년에 제주연구원이 좀 각오를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데 원래 그 좀 제주연구원의 그 많은 그 활동 저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연구원은 도의 연구기관도 지방의 연구기관도 아니고 도민의 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지금의 지역발전 성장의 책임은 오영훈 도정,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이 발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시민단체, 특히 언론과의 어떤 협력적 관계 속에서 함께 운영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민단체나 대학이나 또 언론들이 수동적 상황이 아니라 추동자로서의 역할도 하면 제주도와 함께 제주도민이 행복하고 제주가 지금보다 나은 제주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때 제주는 위대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제주는 격동의 한 해로 표현될 만큼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에 있어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겠고요.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주 도정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